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파트 매물은 날로 증가하고 계속해서 들어서는 아파트의 미분양만 늘어나고 있는 현실. 아파트 물량 가포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미분양 공포 지역이다라고 이 정도로 할 정도 미분양이 많아가지고 좋은 뭐 뉘앙스는 아닌데 그 미분양이 지금 많은 이유는 뭐니 첫 번째는 그동안에 공급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그동안에 뭐 너무 한꺼번에 많았다는 게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이고 또 하나는 이 부동산 구매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자금이 안 돌고 그 수입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집 사고 뭐 땅 사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창원의 한 아파트는 심지어 분양률이 0%인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4,298가구인데 현재 한 곳도 분양이 안 된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부영은 국토교통부에 분양률이 43.9%, 1,800여 가구가 분양됐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확인한 결과 실제 분양을 받은 가구 수는 177가구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규모 미분양으로 결국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취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재 겉보기에는 아파트 준공은 거의 완료된 상태. 일각에선 8월이면 분양이 시작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할인 분양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시공사 측은 아직 뚜렷한 계획조차 없습니다. 경남이 아파트가 전국에서 지금 최고 많은 수준입니다. 그 최근 가장 최근의 동계가 한 14,400가구 정도 이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창원이 또 많죠, 그죠? 경남 중에서도 그죠? 네, 그래서 일정 단지가 대단지가 뭐 분양 그 당시에 미분양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동계로 잡히니까 그게 많은데 거기 또 뭐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은 뭐 저희들이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뭐 추측컨대 곧 거기가 다시 분양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다들 봅니다. 이 때문인지 경남은 항상 아파트 미분양 1위라는 웃지 못할 통계 수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 새로운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아파트 물량만 가포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전국 미분양 4채 중 한 채가 경남 지역으로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 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 계속 캄캄할까요? 그러려면 미분양에 소원을 받고 그냥 경기가 좋아지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수입이 늘고 여유가 생기면은 그 건전한 투자 심리가 또 발동하기 때문에 집이 없던 사람도 집 한 채 사볼까 이렇게 되고 근데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지역 미분양뿐만 아니고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가장 효과는 뭐니 해도 정부의 정책에서 오는 겁니다. 세제 혜택과 금융 그 규제 완화는 이 지역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시킨 데 가장 좋은 수단이고 방법이다라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뭐 일반 개인 회사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의지를 좀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12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에 경남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업계와 건설 업계는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경기 속에 추가적인 부담은 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이 미분양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국 최대 14,402가구라는 미분양 물량을 보유한 경남은 비상체제를 가동해 물량 조절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가 문제입니다. 경남의 미분양률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마린 에시안 구역. 아직 분양가도 분양 시작일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경남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